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여자의 운동하라 모티베이터 고민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이제 제가 스쿼트를 잘하기 위해서는 보셔야 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번 영상에서는요, 그 발목의 가동 범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스쿼트는요, 그 몸이 생긴 구조에 따라서 다들 딱 하나의 완벽한 스쿼트 자세는 없습니다. 우리가 뭐 다리 길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요, 각자 어느 정도의 각도가 다르게 나오는데, 스쿼트가 안 되는 여러 이유 중에서 발목 가동 범위가 문제일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런 문제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발목의 그럼 가동 범위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는지, 내가 짧아졌는지 아니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체크를 하는 법을 먼저 제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발목 가동 범위를 늘리기 위해서 어떤 운동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가 스쿼트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이어서 여러분들께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발목의 가동 범위가 잘 나오는지 알아보기 위해서요, 이렇게 주먹을 쥐실 거예요. 주먹을 쥐신 후에 아빠 손가락을 이렇게 내시면요, 이게 저희의 이제 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벽에 가셔서 이제 이 정도 거리를 상을 측정을 할 거예요. 거울에 보시다시피 이 정도에서 이 끝에 발을 대실 겁니다. 앞 발을 대시고 끝에 대신 후에 그 다음에 무릎이 벽에 붙는지 보실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지금 저도 살짝 뒤꿈치가 뜨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뜨면 이걸 좀 잡아서 뒤꿈치를 놓으시고 무릎이 붙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지그시 눌러줍니다.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억지로 당연히 해서는 안 되고요. 이 자세를 좀 잡아서 제대로 나올 수 있을 때까지 천천히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시는 분들, 나 안 단다 그러면 여기가 굉장히 짧아져 있으셔서 타이트하시죠. 발목에 가동 범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제 먼저 스쿼트를 무작정 하기 전에 준비운동으로 이 동작을 이렇게 꾸준히 해주셔야 돼요. 그게 가장 포인트가 있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손 놓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발끝 대셔서 마지막에 뒤꿈치 자리 잡고 그 다음에 무릎 앞쪽에 붙을 수 있도록 해보실 겁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요. 뭐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일부러 푸쉬를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하시고, 이제 스쿼트를 하기 전에, 하체 운동을 하기 전에 이 동작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바디가 최상의 이제 조건으로 오픈이 돼 있어야지 이 모든 운동들이 잘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운동 준비 운동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꾸준히 하셔서 가동 범위, 모빌리티에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하셔야겠습니다. 네, 스쿼트. 그리고 이것들을 하는 이유는요, 이제 스쿼트를 잘하기 위해서고요. 풀 스쿼트가 이제 기본이죠. 한번 제가 내려가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해서 이 상태에서 풀 스쿼트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내려가서 끝까지 타고 올라오게끔 끝까지 가고, 지금 약간 접히는데 올라오고, 이렇게 해서 연습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한번 스트레칭 뒤에 해주시고 발끝도 한번 들어보시고 다시 내려가고 올라오고, 풀 스쿼트 들어가고 올라오고 뒤꿈치. 네. 네, 궁금한 점은요, 여러분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공유를 해주시고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와 같은 영상을 매주 업데이트되는 영상을 업데이트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저는 지금까지 모티베이터 고민수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바이.